서버가 설치되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왜 달라졌느냐 하니까 첫째, 패키지 log.js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드 모듈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보게 될 바로 그 노드입니다. 이 노드 모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수업에서 여기죠. 초등 4년차 노드,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공부하고 CSS 간단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부할 게 Node.js입니다. 이 Node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봐야 될 그 모듈들인데, 내용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 타입스크립트, 웹 관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주요한 축이 노드 모듈입니다. 이 노드 모듈을 라이트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같이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패키지 락이라고 한 JSON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라이트 서버가 관리하는 정보예요. 우리가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패키지 JSON에서 달라진 부분이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dev dependency에서 dependency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없던 거예요. 이전에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 이 dev dependency라고 하는 것은 development dependency입니다. dependency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듈,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모듈들을 dependency라고 그러고, 앞에 dev가 붙어 있는 것은 development 환경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duction 환경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럼 development과 production의 환경은, production은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구성품, 상품을 production. 그렇지 않고 내가 개발 과정에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러한 모듈들이 포함된 것을 development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development 환경이 있고 production 환경이 있고 서로 다르다. production은 완전하게 개발이 끝난 제품을 포장해서 보내는 거고, 디벨로먼트 환경은 이것저것 뭐 덕지덕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벨로먼트 환경에 나있죠. Dependency are specified with a simple hash of package name to version range. 패키지 네임과 버전 레인지, 버전의 범주예요. 버전을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2.3.0 아니면 2.3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캐럿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패키지 네임이죠. 패키지 이름 해서 이것을 이제 추가한 거예요. 우리 앱에서 나중에 제품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코딩이 끝나고 나면은 이 녀석들은 다 버려버리고 아주 가볍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상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돼야 되는데, 덩치가 크면은 스마트폰에 뜨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 누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참 기다리고 있겠어요? 바로바로 안 뜨면 그냥 다른 데로 가죠. 그죠? 그래서 프로덕션은 굉장히 가볍고 필요 없는, 꼭 필요하지 않는 모듈들은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라이트 서버가 설치되고 이 디벨로먼트 dev dependency 항목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지금 이제 테스트는 우리가 npm 테스트 이렇게 명령어를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명령어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리눅스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다 리눅스 커맨드 라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넣을 거예요. 뭘 넣느냐니까 npm start 하면은 자동으로 라이트 서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크립트를 하나 지정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인형 부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start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npm start write server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npm start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write server라고 하는 패키지가 구동이 되는 거죠. 구동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이렇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Jupyter Works Hard App Browser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하드는 빼겠다. 대충 일하더라. Jupyter Works App Browser Environment
environment 하면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들어가보면 이렇게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죠. 인바이러먼트라. 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라이트 서버고, 이 라이트 서버가 이렇게 밑에서 동작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니까, 네,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인스펙트에서 보면은 인스펙트에서 컨솔을 열어보게 되면은 컨솔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패일도 됐네요. This is not found. Style CSS가 없다고 뜨네요. 무슨 의미인가 볼까요? index.html에 이게 스타일 CSS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CSS 파일이 없죠? 그럼 이걸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워버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인 TS 이것을 console log Jupyter works at console. 그죠? 이게 이렇게 console 환경에서 이 console이잖아요. 이 console에서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index.html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해주면 되죠. 현재 스크립트 태그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에다가 없으면 하나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스크립트 그게 아니네. 이게 깨져버렸네. 자, 스크립트 넣어서 여기다가 source를 넣어주는 거예요. source equal 해서 어디 있죠? 지금 main ts죠? main ts 이렇게 하면은 자 업로드 되면서 여기서 mime type 비디오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요. 리로드 마찬가지에 떴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viewport initial scaled with device with 여기에 비디오가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비디오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viewport 밖에 없는데 스크립트 메인 TS 아 그렇군요. 이 메인 TS가 지금 현재 이게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 아니라 말이죠. 이것을 만약에 리네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index.html도 TS가 아니라 JS 파일로 하시는 거죠. 웹 브라우저 자체가 구동시키는 것이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위에 뭔가를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왜? 사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그렇죠. 이제 로컬호스트 보면은 Jupyter works at console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인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메인 TS를 메인 JS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깨지는 걸 무릅쓰스라도 다시 원위치 시켰어. 보겠습니다. 이 TS 파일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 창을 더 하나 새로 열게요. 새로 하나 열어서 TSC 해서 메인 .ts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메인 TS 위에 메인 JS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메인 JS로 보고 이제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보면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릴로드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TS 컴파일인데 이 번번이 이렇게 해주기가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뭐 바뀔 때마다 계속 컴파일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웹 수업에서는 다른 걸 도구를 가져왔었었죠. 그죠? 깃허브에서 하나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컴파일하는 것을 썼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TSC 해서 init 옵션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init은 이제 여러 번 했었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두 번을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init. init은 여러 번 봤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init들. 그죠? 뭐가 있었나요? 제일 먼저 했던 게 git init이 있었고 다음에 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npm init도 있었죠. npm init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git init이 하는 역할은 git이란다. 뭐예요? 저기 TSC init의 역할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일들 이 여기 전체 myt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TS 파일들이 있으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열 개든 상관없이 몽땅 다 JS 파일로 바뀐 부분만 컴파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걸 딱 집어서 예를 들어서 TSC main TS 하고 또 다른 파일이 있으면은 뭐 app TS 있으면 app TS 이렇게 수차례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TSC init 그죠? 초기화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은 새로운 게 하나 딱 생겨요. 방금 tsconfig.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것들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보게 될 것이 바로 이 tsconfig.json 패키지 JSON 그리고 더러 패키지 락 JSON과 노드 모듈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파일들 index.html 당연히 있을 거고 main TS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정해서 뭔가 또 다른 이름으로서 뭐 app TS라든가 뭐 등등의 이름으로 주요한 TS 파일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tsconfig.json을 보게 되면은 컴파일 옵션 이제 컴파일 한단 말입니다. 컴파일은 TypeScript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타겟이 있는데 타겟은 지금 현재는 ES5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필요하면 이걸 바꿀 거예요. E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입니다. ES5니까 좀 예전 버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ES5 외에 ES2015, ES2016, ES2017, ESNEXT 같이 다양한 버전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최신의 버전은 ESNEXT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17년도거든요. 따라서 ES2017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쭉쭉 나머진 다 이렇게 커멘터 처리되어 있죠. 이거 스트릭트 모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타입 체킹을 말하는 거예요. 타입 체킹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얘기들이 옵션들을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의 tsconfig.json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tsc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폴더에 있는 모든 TS 파일들이 다 큰 파일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